오늘도 롤드샷을하랬다. 오늘은 PB의 5.5 시즌이 부활했다길래 헐레벌떡 뛰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의 차원문은 프라이팬이었다. 약간 이벤트 모드 5.5이기 때문에 황금자석 3-6의 찬란한 아이템, 피가 40이 되면 보상을 받는 신성한 축복이 있었다. 악 똥클레도 오랜만이다. 맞아, 구원받은 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일단 뭘 할지 모르겠으니 교환의 장으로 리로를 돌려가며 정하기로 했다. 아, 용족. 5.5에는 황금알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있었다. 리로를 돌려 4레벨 3코 용족이 다 나와버리는데 이렇게 전투가 끝나면 알이 하나 나왔다. 2코 용족도 바로 나오는데 지금 프라이팬으로 용족을 만들 수 있다 보니 2-5 5용족은 말도 안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전투가 끝나면 이제는 진짜 황금알을 만들어냈다. 알의 크기에 따라 보상가치가 다르고 몇 턴 뒤에 깨지는지가 정해졌다. 1턴부터 5턴까지 있는데 5턴 자리에선 뭐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했다. 이상되는 괴생명체? 나는 얘를 용족 다음으로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 저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무덤에서 사이온이 달려나오는데 초록색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헐크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알이 부활하면 보상이 나왔다. 당연히 3용족보다 5용족 알이 보상가치가 더 커 알 크기 차이가 있었음에도 같은 보상인 자이라가 나와 이성이 붙었다. 이상되는 용족 계승명체. 이렇게 빌드업을 종종 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5용족이 빨리 붙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았다. 혹시 이스터에그가 있나 하고 다음판에 7용족까지 이후에 해봤는데 그건 없던 것 같았다. 9용족은 있으려나? 라이엇이 감이 있다면 만들어줄 법도 한데 말이었다. 두 번째는 실버 증강. 보상을 받으며 아이템이 많아질 테니 아이템 수집가로 갔다. 아이템 한 종류당 아군들이 버프를 받는 증강이다 보니까 최대한 다른 아이템들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역시 상대들도 죄다 용족을 하는 모습. 과연 누가 먼저 그랩을 가고 누가 더 딩거를 잘 키우냐의 싸움이 될 수 있었다. 3턴짜리 알이 부화하는데 애쉬 이성이 붙어주며 지팡이 구인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아래서 용족 챔피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리로를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레벨만 쭉 밀면 됐다. 뒤집게를 먹었다. 보상으로 세트 이성을 만들었다. 7레벨 찍은 다음 피들을 넣었다. 피들은 망령 신비술사였다. 망령은 수호천사로 부활하는 시너지고 신비술사는 마저를 올려주는 시너지, 또 철갑이란 시너지는 방어력을 올려주는 시너지로 예전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마저가 올라갑니다 이런 시너지들이 있었다. 더 단순해서 편했던 기억이 있다. 슬슬 용족 미러전을 이기는데 찬란한 아이템 고르기. 5코 용족 딩거가 AP 딜러로 아이템을 아주 잘 챙겨주면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게 찬란한 라바돈을 골랐다. 일단 애쉬로 빌드업을 하면 됐다. 자이라보단 개인적으로 애쉬가 더 좋은 것 같았다. 구원받은 자는 죽으면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치를 넘겨주기 때문에 점점 수가 적어질수록 더 강해지는 시너지로 바루스나 벨코즈가 참 강했던 기억이 있었다. 또다시 부화한 알, 이번엔 4코 용족 갈리오가 나왔다. 쇼진을 만들었다. 도장을 만들었다. 상대는 4괴생명체를 만들었다. 심지어 칼리스타의 아이템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역시 소화물 시너지는 엄청난 순방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근데 이게 피가 40이 되면 신성한 축복이 터지기 때문에 그냥 레벨만 계속 밀어도 자연스럽게 반등이 됐다. 그것을 믿고 나는 9렙을 달리면 됐다. 이번 보상에선 도장, 신성한 축복이 나왔다. 망토, 연운, 뒤집게, 복제기, 마지막 증강이었다. 마땅히 고를 게 없어 주문력이라도 올려주자 했다. 도장을 갈리오에게. 전략가의 왕관을 만들었다. 한 자리가 늘어나 노틸 갈리오 데미지를 덜 받는 기사 시너지를 맞췄다. 이온 적투를 만들었다. 심지어 아이템 수집가라 아이템을 만들수록 강해졌다. 이번 시즌과는 다르게 예전 시즌들은 5코의 성능이 아주 확실하다 보니 9레벨 가서 5코 캐리 기물들만 모은다면 아주 강력해질 수 있었다.
프라이팬을 먹었다. 이거 여기서마저 프라이팬 이스터에그를 할 수도 있겠는데? 자이라와 주문술사 시너지인 벨코즈를 빼고 비에고를 넣으며 도장까지 줬다. 이 녀석은 암살자라 뒤로 날아가 상대를 아군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었다. 이건 이제 제 겁니다. 를 롤체에서 시전할 수 있었다. 이번 보상에선 4원, 야금야금 상대와 차이를 벌리고 있었다. 아쉽게도 렐의 보호막이 들어가 버리면서 죽지 않는 바루스. 이건 다시 못 이기겠다 했다. 어느내다 꽤 많은 돈들. 오르에선 장갑을 골랐다. 비에고 이성을 만들었다. 5코인 아크샨과 일단 케일까지 써주긴 하는데 아크샤는 애쉬와 정차에대로 4초마다 공속이 증가했다. 그리고 서커스를 돌아버리면서 상대를 때리는데 얘가 5코 캐리 AD 딜러였다. 상대도 아크샨이 있는 모습으로 돌려 돌림판 급이었지만 꽝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크샨 페어 5코 기사인 가렌을 넣어줬다. 자이라 이성 하나 더. 신비술사인 그웬이 들어갔다. 그웬은 딱 지금 시즌 12 4코 그웬 상위 호환이라고 보면 됐다. 마나통은 아예 20이고 최대 체력 빌의 버버 피해 상대의 방마저를 빼앗기도 하니까 말이었다. 나한테는 딩거가 안 나와주고 있는데 상관없었다. 비에고로 뺏어버리면 되니까 말이었다. 약탈 마인드로 가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청 큰 알이 나왔는데 5턴짜리 알이 나왔다. 그웬 이성을 만들었다. 마침 보상에서 망토가 나오며 프라이팬 망토로 망령을 만들 수 있었다. 망령 싸움군 볼베가 나와 넣으려다 늦어버리고 말았다. 세트가 또 싸움군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이쁘니 볼베는 넣어야 했다. 그리고 5코 시시기 중 최강이기도 하니까 말이었다. 상대는 아펠이 프리드를 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비에고 멱살을 잡으니 찍소리도 못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렌 밤끝을 먹었다. 근데 큰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대기석이 미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피들 이성을 만들었다. 갈리오 이성을 만들었다. 비에고가 일을 잘하길래 찬란한 라바돈까지 챙겨줬다. 가뿐한 승리. 3턴짜리가 먼저 터지는데 이제야 딩거를 얻을 수 있었다. 자이라를 빼기로 했다. 왜 이리 사기를 쳤냐는 상대들의 의문이 조금 있었다. 이 5개생명체를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삼성 브랜드를 그냥 바로 아군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에고. 이거 2-5 우용족이라 서서히 상대들과 차이가 나버리면서 어느새 아예 게임이 터지고 말았구나 했다. 이번 보상에선 다시 4원. 아이템은 블루를 골라 그웬에게 줬다. 차라리 망령 비에고로 가고 아이템을 다시 재분배했다. 얼른 전투를 끝내고 어느새 5턴짜리 알이 부화하는데 10원, 지팡이 3개, 벨트, 대검 10레벨 찍었다. 녹턴을 넣으며 4망령 암살자를 맞췄다. 기사를 빼며 5망령까지 맞췄다. 5망령은 체력을 70% 지닌 채 부활하고 부활 후에 받는 피해, 입히는 피해 모두 25%씩 증가했다. 블루 들어간 그웬은 만화통이 10이라 싹둑평, 싹둑평이 가능했다. 이번 보상에선 도장, 세트, 세트, 도장을 세트에게 줬다. 볼베 이성을 만들었다. 아이번 이성을 만들었다. 딩거 이성을 만들었다. 이제 진짜 질 수가 없는 수준. 상대에게 삼성이 뭐 나오지 않는 이상 1등이 확정이니 이제 오랜만에 5.5 5코 삼성을 노려보자 했다. 방파를 먹어 피들에게 줬다. 아크샨 2성을 만들었다. 헉! 아펠은 4성이라 엄청 셀텐데 그런데 마침 비에고를 아펠 쪽으로 배치했다.
이러면 이거 삼성 아펠은 이제 잘 겁니다. 근데 보호막 대박. 아, 스킬은 나가네. 마침 또 오망령 비에고라 살아남아 뒷목을 잡아버리니까 아예 꼼짝도 못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앞에 삼성도 아군으로 끌어들이며 보내버릴 수 있었다. 오코 삼성을 노려보는데 아, 상대가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다음 판에 볼베 삼성을 만들었다. 그대로 전체 찍어버리기. 이게 오코 삼성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엄청난 범위에 엄청난 데미지, 엄청난 기절 시간. 딩거 삼성을 만들었다. 그웬 삼성을 만들었다. 딩거 삼성을 만들었는데도 포탑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버그인가 했다. 뭔가 상대도 노리는 게 있었나 본데 갑자기 빈약해진 상대. 그냥 처참히 발라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용족을 하면서 딩거의 성능을 확실히 맛보지 못했는데 찬란한 라바돈 증강 협력에선 마침 또 성대가 나와버리는데 딩거의 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딩거의 스킬 포탑의 헤드뱅이 상대들이 사라지는 마술. 이게 오코지. 오랜만에 옛날 오코들 뽕만 보니까 도파민이 뿜뿜이었다. 그렇게 이번 마지막 상대도 뭔가를 노리다가 나가버리는데 돌아온 5.5 용족 고벨류로 뽕맛을 채우며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